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YMC요. YMC 사셨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예, 9,100원에 예. 25% 정도 됩니다. 아, 사신 이유가 예.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상담하실 때 예. 아니, 좋아서 샀다가 네. 한번 그 수익을 내고 예, 9,700원에 수익을 내고 다시 네. 들어갔다가 네, 또 그래? 좀 올렸어요. 네, 이 종목 네. 안 돼요. 팔아야 돼요. 아, 밀려요, 밀려요. 월봉을 보면 마지막 다 내려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 버티고 있는데. 아니에요, 월봉에 이게 예. 중간감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월봉을 볼 때 우리 중요한 게 기울기라 그러거든요. 기울기 예. 이게 실적도 괜찮고. 나쁘진 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봐봐요. 이쪽 기울기, 이쪽 기울기가 어때요? 자꾸 어때요? 떨어지는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예. 보면 이게 어때요? 위로 처지는 기울기잖아요. 이렇게 기울기를 보면 그죠? 이렇게 예.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추세대가 꺾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쪽 밀리면 이 바닥 잡으로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여기 중간값이라고 예. 하거든요. 여기가. 이 예, 고점과 예. 저점이 중간가, 이 변곡점 자리예요. 근데 일봉을 봤을 때는 어때요? 꺾이는 자리예요, 여기가. 지지라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8,000원까지는 아. 더 밀릴 수 있어요. 꺾인 아, 자리라. 예. 8,000원대에서 또 매수하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 안 돼. 왜 그러냐면, 거기서 더 샀는데 밀리면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좀 더 사면, 이 자리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세잖아요. 빠질 때 많이 빠지잖아요. 한 5% 6%씩 빠져요.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1, 2% 정도가 뭐 조종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지만 그 코스닥 같은 건 4, 5% 정도는 막 빠져요. 막 한 번에 빠질 때 좀 얕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빠져가지고 스트레스 줄 수 있으니 이걸 더 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반등 시 종목 교체해서 현금 조금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사지 마세요. 얼마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얘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쉽죠? 수익 줬던 종목이라. 예. 다음에 수익 난 종목들은 다시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 수익 난 금액을 이 종목에 다 뺏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수익 준 거는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들어가지 말라고. 예. 예. 그, 뭐, 적정 가치는 뭐 만 원 정도가 되던데. 아니야, 안 그래. 얘는 처지는 예. 자리예요. 밑으로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예. 여기서 거래만 실리면 조종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공부하시나 봐요. 오래 되셨나요? 주식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실패를 하네요, 자꾸. 예, 왜 그러냐면. 손실은 아직까지 그래도 좀 많이 근래에 들어와서 손실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여기 있어, YMC에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예. 제가 하나 딱 가르쳐주면 딱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여기는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잡아주는 라인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주식을 오래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내가 막 재무 분석을 잘한다, 내가 막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주식에서. 많이 해보시면, 10년 정도 해보시면, 야, 이 경험과 그 동물적 감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 팁을 주자면, 다음에 사실 때는 이 이평선들 있잖아요. 이평선 아시죠? 이 캔들이 밑에 있잖아요. 이평선 위에. 여기 보면 이평선 밑에 캔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게 이평선들이 요 위에 있잖아요. 캔들 위에. 이런 종목 사지 마세요. 조종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캔들이 이 빨간 파란 봉들이 여기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사는 거예요. 이쪽처럼 이쪽에 떨어지는 그 캔들 밑에 있는 사는 게 이평선 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을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알고 있는데 그때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여요. 다시 갈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무조건 그래요. 이렇게 조종이 들어온 시그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다는 100%는 맞진 않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세게 못 가요. 가격 조종이 들어온 거라. 그렇게 참고하셔서 다음에 매매하면 되고요. 실력이 되면 미련 두지 말고 얼른 팔고 다른 거 사시면 돼요. 권투하면서 우리가 권투하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손절이라는 것들은 예. 주식하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해야 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종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손절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쪽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종목을 볼 줄 아는 분이라 다른 종목으로 얼른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보세요. 한 8천 얼마까지 올 수는 있을까요? 8천은 깨지면 많이 깨져요, 이 종목은. 아니, 위로 올라가는 게 제가 막 이렇게 팔아야 될 매도 가격이 어느 반등시 매도하는 게 다예요. 그냥 빨간봉 들어오면 그때 파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게 훨씬 더 네. 나아요.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반등 빨간 거 들어오면 매도해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